몸매가 경쟁력인 현대사회. 살도 빼고 싶고 예쁜 몸매도 갖고 싶고 식스팩이 또렷한 몸짱 근육도 갖고 싶지만 혼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운동. 그래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직업이 있다.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 하고 시작하게 되는데 체계적이고 효과가 좀 있어서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헬스클럽 내에서의 운동 방법뿐만 아니라 식생활을 비롯한 생활 전반을 관리해주는 바디 디자이너로 차츰 수요가 늘보는 퍼스널 트레이너. 회원의 운동 목적에 맞게 1대1로 체계적인 운동 관리를 해주는 사람을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운동이 좋다면, 사람이 좋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프리랜서계의 신돌풍 퍼스널 트레이너에 대해 알아보자. 그칠 줄 모르는 몸짱 열풍. 단순히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몸매를 신경 썼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건강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관리 차원에서 다양한 이유로 몸매 관리를 하고 있다. 일단 내면도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부분도 사회생활 때 좀 중요하잖아요. 요즘 사회가 여자들 이제 외모뿐만 아니라 남자들 외모도 하나의 이제 경쟁력이고 자기의 스펙이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쁜 현대사회에서 혼자서 몸매 관리를 한다는 것은 녹록지 않은 일. 누군가 옆에서 매일 도와준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필요성에서 탄생한 것이 나만의 맞춤 운동 도우미, 퍼스널 트레이너다. 좋아요. 잘하시는데요. 좀 더 전문적으로 회원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도하는 스타일의 트레이너를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주에서 12주 정도 그 정도 딱 목표를 정해놓고 기생활 관리뿐만 아니라 헬스장에서 운동을 지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니면 일부 직장에서도 생활하면서 토탈 관리 시스템을 저희들이 책임져 드리는 겁니다. 먼저 체중 감량을 위해서 왔는지 그리고 몸매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왔는지를 알고 그거에 맞게 근력을 키우실 분은 근력 위주로 그리고 체중을 빼실 분들은 체중 감량의 위주로 운동 방법에 따라서 운동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몸매 라인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근력 운동을 겸하면서 유산소를 같이 해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몸매 관리도 되고 체중도 빠지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헬스 트레이너는 그 헬스장의 직원으로서 그 헬스장에 오시는 분들을 간단한 지도와 그리고 이제 회원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퍼스널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묶여있는 경우도 있지만 묶여있지 않고 프리랜서로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퍼스널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1대1로 그 회원의 시간에 맞춰서 운동을 시키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퍼스널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1시간에서 2시간 가량을 회원한테 딱 붙어가지고 1대1 교습이 가능하도록 한 게 퍼스널 트레이닝과 일반 헬스 트레이너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보통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는 회원들한테는 식단을 짜드려요. 그리고 집에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과제를 내줍니다. 그 과제에 따라서 운동을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시간대에 맞춰서 식사나 운동 방법 그런 걸 다시 전달해줌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가슴 쭉 드시고 어깨 내리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스 트레이너 서문석입니다. 취미로 시작했던 운동이 이제는 직업이 되어버렸다는 퍼스널 트레이너 서문석. 예전에는 사실 저는 체육 전공이 아니고